자, 위치 묻고 답하기 했습니다. 그래서 생지가 어디 있는지 계속 물어보는데요. 그래서 Where is the mouse? Okay. Where is the mouse? 한번 써볼까요? M-O-U-S-E. Okay. Mouse. The mouse는 안방개를 봤자 it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어디 있니? Where is it? 그 생지 어디 있니?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그래서 대답하는 말에 안방개를 봤자 한 개 나오죠? 네. 네. 그래서 It is on the sofa. Okay. On the sofa. On the sofa의 뜻은? 그 소파 위에. 여섯 가지 질문 중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대해? 그렇죠. 어디가 영어로 뭐죠? Where요. 그렇죠. 여기만 읽어볼까요? It is. It은 뭐를 안만기로 봤자 한 건가요? The mouse를 그렇죠. 한 건가요? 그 생쥐는 소파 위에 있다. The mouse is on the sofa. 그것은 소파 위에 있다. It is on the sofa. 오케이. 그래서 여기만 읽어보세요. It is. 오케이. 여기만 읽어보세요. Is it?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예요. 오케이. 물 흐르듯이 잘 되네요. 네.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그 생쥐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그것은 바닥 위에 있다. It is on the floor. 오케이. 그래서 floor 한번 써볼까요? F-L-O-O-R. 그렇죠. On the floor의 뜻은? 그 바닥 위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The floor는 뜻이 뭐예요? 그 바닥. 그 바닥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무엇이죠. 무엇. 무엇? 그 바닥? 어디? 그 바닥 위에.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여기는 on이 나왔는데요.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앞자리 씨. 그렇죠.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It is on the floor. 오케이. 생지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오케이. 그것은 마당에 있다. It is in the It is in the yard. 한번 써볼까요? Y-A-R-D. 그렇죠. 오케이. 이번에는 앞제비 씨가 바뀌었네요. 아까는 앞제비 씨 on이었는데 이번에는 in. in이죠. 됐습니까? 앞제비 씨인 건 똑같아요. 됐습니까? In the yar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가요? 어디? 그렇죠. 똑같이 어디죠. 오케이. 생지 어디 있나요? Where's the mouse? Where'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그랬더니 그 생지는 숲 속에 있다. It is... 잠만. 아, 바꾸나. It is in the w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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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드하고 우즈하고 다른 거는 단어 할 때 네. 봤죠? 응. 네. 우드는 나무고. 그렇지. 우즈는? 우즈는 숲, 숲. 오, 그래서 쓰기 시험 다 맞았네요. 퍼펙트. 수고했습니다. 엄마 끝났다. 훌륭한. 재호가 오늘 성문장 아예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만.